삼성화재배 국내 선발전이 끝났습니다. 먼저 한게임 뉴스를 보시면 제목 자체가 조승아 최정 상대로 7.8기 삼성화재배 첫 본선 이게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최정 구단이 워낙 그 여자 바둑계에서 누리는 위치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흔히 뭐 바둑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우채, 어승채, 어차피 우승은 최정. 어차피 승리는 최정. 그러니까 바둑 내용이 뭐가 됐든 최정이 항상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오늘은 거꾸로 최정 구단이 굉장히 좋았던 바둑인데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조승아 사단으로서는 그동안 최정 구단한테 7연패를 당했는데 8번째 만에 이긴 거죠. 아주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해서 이겼는데요. 올해 48승 10패로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자 기사들한테는 최종 구단을 제외하고는 잘안 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조승아 사단도 지금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이걸 이제 느끼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른 기사들 얘기도 좀 하자면 삼성화재배 국내 선발전 조별 결승에서 이창호가 유창혁을 누르고 2년 연속 본선 진출. 이창호 구단이 75년생이라 삼성화재배는 45세부터 시니어조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니어조로 출전해서 본선에 올랐고요. 올해도 또 유창혁 구단을 이기고 2년 연속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뭐 다른 기사들, 국내 선발전, 뭐 선발전 모습 다 이렇게 컴퓨터를 마주 보고 이렇게 마주 보고 이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대국하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하고 여기 앉은 사람. 그러니까 마주 보는데 뭐 과도판 갖다 놓고 두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약간씩 거리를 두고 컴퓨터로 대결을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 그러면 삼성화재배에서 3연패를 했어요. 세계 대회 3연패는 메이저 세계 대회 3연패는 지금 이창호 구단이 유일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배 97년에서 99년까지 2회 대회부터 4회 대회까지 3연패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26 번에 그 요번이 26회니까 26번 중에서 20번 본선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와일드카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삼성화재배 역사하고 함께한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발전 이 보시면 32강 선수 구성 우리나라 14명, 전기4강 국가시드 4명, 일반주 7명, 시니어주 1명, 여자주 1명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요거 신민준, 박정환, 변상일, 김지석이 국가 시드고요. 전기 4강에 신진서 구단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시드에 이제 중국은 미유팅 셰커, 일본 두 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저는 커제 양딘신 셰어라오가 이제 전기 4강 출전하고 우리나라 선발전에선 이동훈, 안성준, 이창섭, 김승재, 한승주, 서현준 윤찬희, 이창호, 조승아 이렇게 출전합니다. 여자조 한 명은 이제 중국에서 뽑고요. 일본에서는 시니어조 한 명, 일반조 한 명.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세 명이 출전할 계획인데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대만도 한 명인데 아직 누가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와일드카드 한 명은 맨 마지막에 발표할 예정인데 뭐 여긴 한국 기사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국 기사가 될지. 외국 기사가 될지 뭐알수 없죠. 그거는 한국 기사를 하겠다 하고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기사를 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와일드카드라는 건 대회를 빛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방역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굳이 외국 선수한테 와일드카드를 줄 이유가 있냐. 어차피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두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한국의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 선수한테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국을 했어요. 조승아, 최정 구단 이렇게 마주 앉아 대국했죠. 네. 윤찬희 선수, 이동훈 구단, 그리고 안성준, 한승주, 이창석, 김승재, 그리고 서현준 이렇게까지가 이제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고 진 사람들입니다. 예선 결승에서. 유창혁 구단, 박영 구단. 아, 박영 구단 오랜만에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반집 졌어요. 그리고 홍성지,
그리고 김준희, 그리고 최정 구단이 예선 결승에서 졌습니다. 한국견에 소개되어 있는 대진표를 한번 볼까요? 예, 국내 선발전 대진표 나와 있는데요. 윤찬희 선수가 오늘 요번에 강자를 많이 이기고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윤준상, 김범서, 그다음에 원성진. 원성진 선수가 이 1조에서의 탑시드인데 원성진을 이기고 임진호 그리고 박하민 선수. 박하민 선수도 젊은 기사들 중에서 잘 나가는 선수인데 이기고 본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는 이제 당당히 강자들이 이기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동훈 구단도 이 전체 조에서 본인 탑시드인데 돌풍을 일으킨 강우혁 선수한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강우혁 선수가 이제 2조에서는 가장 돌풍을 일으킨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안성준 선수가 이 3조에서의 탑시드인데 뭐 강자들 많이 이겼습니다만 특히 박용훈 구단한테 반지 이긴 게 아주 힘들었죠. 안성준 선수가 이제 농심배에서도 아쉽게 떨어졌는데 예, 삼성화재배는 자력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2조에서 탑시드는 강동윤 구단입니다. 강동윤 구단하고 첫 판에 만나서 이긴 그 기세를 몰아갖고 계속 이겨서 홍성지 선수까지 이기고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조하고 4조에서 탑시드가 떨어졌는데 그 탑시드를 이긴 사람이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5조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탑시드여서 돌풍에 조한규 선수를 이기고 본선에 올라왔고요. 김승재 선수는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2조에서는 탑시드가 원래 김명훈 선수였는데 김명훈 선수를 이긴 홍무진 선수. 홍무진 선수는 올해 좀 여러 기전에서 좋은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본선에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심배에서도 박정환 구단한테 져갖고 본선에 못 올라갔죠. 김승재 선수가 오래간만에 본 실력을 발휘하면서 본선에 합류했고요. 이 7조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탑시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돌풍을 김준희 선수를 이기고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자, 여자조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최종 구단이 제일 세다고 봐야 되는데 조승아 선수가 요번에 강자들 많이 이기고 또 올라왔습니다. 준결승도 힘겹게 뭐 역전승 했었던 것 같고 최종 구단도 중간에 좀 힘겹게 이겼던 판이 몇번 있었죠. 특히 어저께 이민진 팔단한테 반지 역전승하고 했던 게좀 힘들었던 게좀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니어전은 이창호 구단은 여기 1회전, 2회전은 부전승이었고요. 김유란 구단을 이기고 결승에서 유찬혁 구단한테 이겼습니다. 유찬혁 구단은 여기 보시면 선홍우, 김영삼, 최명훈 이쪽 그 강자들 많이 이기고 본선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선발전은 이렇게 됐고요. 중국 소식 한번 볼까요? 오늘 중국에서는 6라운드가 펼쳐졌는데 삼성배 선발전에서 6라운드 결과 렌샤오가 지면서 자우천이한테 졌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승자가 이제 없다. 전승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국은 좀 치열해졌어요. 자, 렌샤오가 유일한 전승자였는데 5라운드까지 6라운드에서 지면서 6라운드까지 전승자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자, 자오천이와 슈자양이 나란히 이기면서 오늘 중국에서 99년생 만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99년생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슈자양 자오천이가 나란히 이기면서 5승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래서 5승이 하나 둘세 명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빤팅이도 5승이 됐죠. 리웨이칭한테 이기면서. 그래서 딩하오하고 리웨이칭이 나란히 지면서 4승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00년생은 오늘 망했고, 여기 99년생은 오늘 흥했습니다. 빤팅이는 뭐 다시 좀 살아나는 듯합니다. 스웨도 이기면서 4승 대열에 올라갔고요. 펑리아오도 4승 대열. 투샤오에는 3승에서 오늘 또 졌기 때문에 나머지 다 이겨야지 가능하고 리친청도 4승 대열에 당이페이도 4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요 앞에 이링타오 그리고 탄샤오, 랴오위아노, 리청차는 오늘 이기면서 3승 대열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3승 대열은 나머지 7, 8, 9라운드를 다 이기면 가능성이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고 이게 2승으로 끝난 사람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2승에서 대본 다 이겨서 5승 3패죠? 5승 3패가 되면은 못 올라가요.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승 중에서 다 올라가던가 6승 3패 중에 마지막 그 스위스 점수 제일 마지막 한명 정도만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7승 이상은 뭐 당연히 되고 6승은 뭐한명 정도 또는 다 예, 6명 안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 7회전 대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오천이하고 판팅이 렌샤오하고 슈자양 여기 4명이 5승자들입니다. 그리고 4승자가 이렇게 6명이 있고요. 그리고 6승자가 요만큼 있는데 이 6승자들은 이제 매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투샤오이하고 왕싱하고 자기네끼리 두는데 이긴 사람은 희망이 있고 진 사람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랴오이아노 이링타오 뭐 여기 요 선수들도 아직은 약간 희망이 있는 선수들. 여기부터는 희망 없는 요 아래 10명은 이미 탈락이 확정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서 이제 스위스 리그라는 제도가 이런 장점이 있다. 점수를 쌓아 나가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점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는데 6점이 3승이거든요. 6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승은 다 이기면 그 가능성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떨어진다고 볼수 없죠. 그리고 딩딩아라고 한건 이제 이게 딩아오가 4연승 한 다음에 2연패 한거 보고 좀 이제 그만 좀 져라. 그리고 딩아오를 응원하는 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이런 얘기들이, 투샤오하고 왕싱하고 자기네끼리 듣는데, 참, 예, 마지막, 패를 갖다가, 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이런 대열을 갖다 한다. 이런 얘기 나온 거고요. 중국에서도 요거를 이제, 표로 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혁성 사이트인데요. 요, 오늘 이긴 거, 진 거, 요게 대여 나와 있고, 결과. 요렇게 4명이 10점. 이게 7라운드 대진표입니다. 아, 그 8점인 사람들, 4승인 사람들 6명. 요 10명이 굉장히 높고요. 요 6승인 사람 중 8명 중에서 한두 명은 나머지 전승을 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전승이 쉽지 않죠. 지금까지 6라운드에서 3승했는데 나머지 3라운드에서 3연승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자, 여자조는 9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게임에서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 게임에 올라 정리된 게좀 표를 보기 좋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오천이, 판팅이, 렌샤오, 슈자양. 여기까지가 5승. 그리고 리웨이칭, 당이페이, 리친청, 폭리아오, 딩하오. 스웨까지가 4승. 그리고 투샤오이부터 여기 탄샤오까지가 3승. 판인부터 요 아래는 탈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판인 황인승, 탕웨이싱이 이미 탈락이 되어 있고요. 퉁멍청, 천쯔젠, 토자시, 장웨이제. 여기 세계대회 우승한 사람도 많이 있네요. 타오시나 리시아나오 우강이 여기 탈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자조에서는요. 위징이 3연승인데 팡로시하고 두거든요. 팡로시가 누구냐면 오천원배 준결승에서 그 우리나라의 최정구단하고 둘 선수예요. 그 11월 말에 하잖아요. 11월 말에 5000원배 준결승에서 최정구단하고 둘 선수인데 요번에 위징하고 내일 하면서 요 바둑을 만약에 팡로시가 이기면 팡로시가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의 세대 교체 선두주자라고 하는 저우홍이 탕자원을 제치고 팡로시가 뜰 수도 있겠습니다. 팡로시도 나이는 곧 또래예요. 여기도 강합니다. 탕자원도 뭐 지금 뜨고 있고 리허는 위징한테 어저께 졌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조금 이제는 이제 힘드네요. 그리고 리샤오시한테 이겼는데 그다음에 탕자오라고 황로시 신세들한테 대들한테 좀 졌고 왕천싱은 부전으로 1승을 하고 이제 루이랑 두네요. 요 아래 2패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요. 1패자들 중에서 위징하고 안든 사람은 위징을 이기고 선발된 가능성이 있죠. 4라운드, 5라운드 결과를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선발전만 이제 남았습니다. 대만하고 일본은 아직 소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중국 선발전, 과연 누가 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과 나온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